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농막이 있는 땅을 구입할 때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피해 사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좋아요 누르세요. 자, 오늘의 주제입니다. 땅에 중고 농막 모르고 사면 벌금 폭탄, 처리비 폭탄 이란 주제로 방송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보통 농막을 사시면 요래 농막이 딱 놓여져 있고 앞에는 이제 정자 또는 뭐 데크 이런 용도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 여기 뭐예요? 잡석. 보통 요게 이제 3종 세트 기본입니다. 그리고 하나 더 하시면 여기다 창고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? 비닐하우스. 요렇게 해서 보통 농막 요게 거의 모든 세트예요. 여러분들이 농막을 놓으시면 농막 놓고 데크하고 잡석 깔고 비닐하우스 놓고 요게 이제 4종 세트거든요.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최근에 농막 관련된 규제가 좀 강해졌잖아요.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땅에 중고 농막이 있는 땅을 이제 구입해서 이제 약간 오도이촌 생활을 하려고 농막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. 오늘 그 사례에 좀 전달해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단속된 사례들 제가 이제 좀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 친구 녀석도 농막을 구입해서 이렇게 여기다가만 이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4종 세트가 다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추가로 돈 안 들어가도 되겠네 싶어서 이제 또 매물이 좀 마침 싸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덜컥 샀거든요.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뭐냐면 이미 여기 단속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죠. 이행강제금. 이거 철거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에서 고발까지 해갖고 이제 좀 있으면 벌금이 나오는 그런 땅을 산 거예요. 농막 있는. 근데 이 친구는 몰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. 예전에 요 앞에 이렇게 데크 깔려있는 것들 있죠. 요거. 요 정도는 뭐라고 안 했어요. 더구나 이렇게 분할해서 평상이에요. 이러면 단속을 안 했다고요. 그죠? 그리고 잡석도 단속을 하긴 했지만, 그냥 집 앞에 한 요 정도 주차장 있는데 요 정도 잡석 깐 거 면에서 직원들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. 아, 이거 원래 까시면 안 되는데 더 늘리지 마세요. 이렇게 갔어요. 그죠?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어때요?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. 체크 안 했어요. 근데 최근에 단속되는 사례들, 제 친구 녀석들이나 지인분들 사례들 들어보면 얄짤없습니다. 앞에 잡석 이만큼 깔죠. 진짜 조금 안 됩니다. 다 걷어내세요. 여기 주차장 밑에도 특히나 이제 잡석이나 이런 것들 무슨 뭐 포장재 같은 거, 비닐 같은 거 많이 깔아놓잖아요. 막 질퍽질퍽 해지 말라고 안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닐하우스 있죠. 이 비닐하우스 자체는 오케이예요.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 안에다 뭐 보관하세요? 온갖 잡다한 거 다 보관해서 창고를 만들잖아요, 사실상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난로 놓고,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, 이렇게 막 바베큐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죠? 다 안 됩니다. 그리고 바닥에다가 잡석 깔아놓고, 그죠? 아니면 비닐 깔아놓고,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거 기준이 뭐냐, 그러니까 그분이 딱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. 당장 읽어보세요. 맨땅. 그렇죠. 맨땅이어야 된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, 농막이 딱 놓여진 거 빼고는 다 불법이에요. 지금 단속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단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건 물론이고 이걸 고발합니다. 고발 조치해서 벌금이 다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복했는지를 다 나와서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흡하잖아요. 그럼 연장을 안 해줍니다. 여러분들 농막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잖아요. 가설 건축물. 그죠? 그래서 3년마다 신고를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 연장 안 해주면 이 농막 자체도 치워야 돼요. 근데 연장 안 돼요. 그러고 나서 에이 알았어. 깨끗하게 치울게. 왜 그래. 알았어 치울게. 이거 안 됩니다. 안 통해요. 예, 네, 그냥 철거예요. 그리고 연장 안 됩니다. 한번 연장이 거부되잖아요? 그다음부터 연장 안 됩니다. 예, 네, 치우라고 했는데, 가서 다 치웠다고 해서 확인했는데, 안 돼서 연장이 안 되죠? 그럼 그걸 끝이에요. 네, 처음부터 절차를 다 새로 밟아야 되는데, 이걸 해주겠습니까? 안 해줍니다. 굉장히 최근에 좀 빡빡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걸 모르고 이제 이런 농막을, 중고 농막 있는 땅을 덜컥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 지인분도 마찬가지고. 그러면 뭐냐면, 이 잡석 치우고, 농막 데크 철거하고, 주차장 철거하고, 비닐하우스 내부 철거하고, 다 원상복구 목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치워야 돼요. 왜냐면, 안에 있는 것만 치울게요. 안 돼요. 우리나라 건축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. 다 철거했다가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해야 돼요. 에이, 그런 게 어딨어. 아니에요. 우리나라 건축법이 그래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잡석을 치우려면 결국엔 포크레인을 불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기본 100만원에 기본 100만원 또 인바 한번 깔아오고 그죠? 이거 철거하고 그러면 이거 또 철거됐던 이런 폐자재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또 버리는데 돈이 듭니다. 이런 나무 같은 것들 데크 나무 방부목들 살 땐 비싸요. 뭐 2m 40에 뭐 개당 2만원 3만원씩이잖아요. 근데 이거 다 잘라놓은 거 버리려면 버리려고도 돈 들어가 이것도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땅이잖아요. 그래서 빨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본인은 잘 꾸며져 있어요. 정원처럼. 농막 앞에 막 나무도 심어져 있고 잡석도 깔려있고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. 경계에서 탁 해갖고 텃밭도 이쁘게 만들었고 와 너무 좋다 근데 싸게 나왔다고 했더만 웬걸 그 많은 걸 내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.
다 맨땅화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좀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사셔서 농막을 놓으실 때 기존에 이제 중고 농막이 있는 데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비용적으로 이렇게 계산 착착착착 돌려보면 기존에 돼 있는 게 훨씬 싸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또는 이제 단속이 된 이후에 직후에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벌금 안 내려고. 그래서 그런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 오도이촌 하려고 농막 사용을 하려고 농막을 구입하실 때 기존에 잡석이라든가 어떤 이런 정원들이 잘 돼 있는 땅을 구입하실 때 꼭 좀 주의하셔라. 안 그러면 이런 원상복구라든가 벌금을 다 내가 내야 됩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갖고 땅 요만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또 땅 요만큼 있고 또 이렇게 땅 요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농막을 놓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막 다 포장해주고 정원수 심어주고 텃밭 요만하게 만들어주고 해서 여기 한 땅이 한 60평에서 한 80평 정도에다가 농막 하나 놓아주고 한 1억에서 1억 3천 정도 받는 도시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. 마치 전원주택처럼. 근데 이제 여기서 홍보하는 게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이제 요즘에 최근에 3주택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분양하는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 다 원상복구 하셔야 돼요. 근데 업체에서 분양할 때 이게 농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. 이동식 주택을 해갖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 막 그냥 일단 분양하려고 그냥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땅값 보면 땅 몇만 원짜리 땅에다가 그냥 개발해갖고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1억에서 1억 3천씩 받는 거거든요. 근데 어쨌든 내가 이게 필요로 하면 가격적인 부분이야 그렇다고 쳐요. 근데 이거 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이걸 사신 이유가 뭐예요? 아, 여기 정원수도 심겨져 있고 잘 꾸며져 있어요. 농막 앞에 데크 깐 데 있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썬룸을 만들어 놨어요. 썬룸을.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 커 보이고 들어가 보니까 썬룸까지 다 합쳐갖고 뭐 15평이네, 16평이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했거든요. 근데 이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건설사에서 분양하고 나서 썬룸이라는 거 철거하는 거 그쪽 책임일까요? 아니에요. 다 여러분들 책임이에요. 분양 받으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한 4,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분양받아도 문제가 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단속을 안 해요. 근데 지금 어때요?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막을 단속하는 규제 사례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라 이거예요. 이런 부분들도 또 피해 2차 사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고 요거를 이제 분양을 뭐 1억 2천에서 1억 3천 주고 받았는데 뭐 정원수 다 뽑아야 되고 앞에 썬룸 다 철거해야 되고 특히나 썬룸 철거하는 거 돈 많이 듭니다 이거. 앞에가 유리기 때문에 이거 폐기물 비용도 제가 알아보니까 200만 원, 300만 원 나와요. 폐기물 비용만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딤석이라고 하죠. 막 길에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. 정원에 깔아놓으면 이쁘잖아요. 잔디 쫙 깔려있고. 잔디 다 뜯어내셔야 되고요. 이 디딤석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. 여기가 다 맨땅이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내년이든 아니면 아, 요즘에 겨울이라서 중고 매물이 좀 싸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 혹해갖고 이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라도 최소한 이런 매물에 당하지 않도록 요렇게 농막으로 돼 있는 거지 주택으로 돼 있는 건지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주택으로 안 돼 있어요. 이건 뭐 다 법도 피해가요. 막 이러면서 막 사시면 문제 없어요. 거짓말입니다. 여러분들. 팔아먹는 놈들은 근데 약간 우리나라의 법이 문제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살 때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 좀 찜찜해. 그럼 어떡하냐. 계약서에 명기를 해놓으세요. 이런 사항들이 아니다. 이런 사항들이 아니다. 불법이 아니다. 쭉 적어놓고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계약은 취소한다.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. 근데 그것도 또 위험해요. 왜냐면 건설사가 다 팔고 날려면 끝이잖아.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것들을 딱 알아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. 근데 위치나 막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나 여기 꼭 하고 싶어.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할 걸 생각하고 비용을 싸게 부르세요. 야, 너네들 이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. 나 다 알고 왔어. 그럼 뭐지? 그래서, 씨, 어떻게 알았지? 이럴 거란 말이야. 그런 것들을 아셨죠? 그래서 적어도 이 다그닥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에, 이것도 일종의 사기예요, 여러분들. 아셨죠?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요즘 오도이촌이어서 사람들이 소형주택, 농막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렇게 관심이 가는 만큼 농막 있는 땅을 사실 때 이렇게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우리 현명한 달시님들은 꼭 똑똑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도이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꿀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.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농막 나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까먹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똑바로 안 해? 구독과 좋아요.